한규호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낙마하면서 8달 넘게 공석인 횡성군수 자리. 빈자리에 4일 기준 6명이 도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관영 전 도의원과 장신상 전 횡성군 의원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명기 전 농협중앙회 강원지역 본부장과 박명서 진기업 전 도의원, 이병환 전 부군수 등 4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경일 군수의 선거법 위반 판결로 빈자리가 된 고성군수 재선거에는 모두 7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명준 전 고성군의원 1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신준수 도당 정책기획위 부위원장과 윤승근 전 고성군수, 조희교 최태욱 도당 부위원장 등 4명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김규식 전 환동해본부 기획총괄과장과 신창섭 전 MBC 기자가 무소속으로 선거전에 나섰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사흘 만에 재보궐선거에 13명이 뛰어들면서 초반부터 치열한 분위기입니다. 여야각 정당이 이달 중으로 경선 등을 통해 후보자를 압축하면 선거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굵직한 이슈에 묻혀 재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 자칫 깜깜이 선거가 예상되면서 각 후보자들은 홍보 전략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장진철입니다.